개그맨입니다. 사실 참 저랑 안 어울리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음악 받으면서 입장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제가 굉장히 작아지네요. 왜냐하면 젊은 만큼 값진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히려 응원을 정말 보내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여러분께서 KBS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첫 직장은 4학년 2학기 때 우연히 시험을 보게 된 부산 MBC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학점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밤까지 저녁까지 근무를 하고 밤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수요일 목요일 풀로 수업을 다 몰아듣고 목요일 밤차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금요일날 일을 하고요. 제가 이틀 비웠죠. 수목 비웠잖아요. 대신 토일 근무를 제가 다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그 당시엔 KTX 없었어요. 새마을을 타고 너무 나이 드러난다 그죠? 5시간씩 왔다 갔다 걸으면서 뭐 몸이 힘든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저는 배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퇴근하면서 그 보도국에서 그날의 뉴스를 이만큼씩 집어와요. 집에 한 2시간쯤 넘으면 이렇게 목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쉬어서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읽다가 바로 옆으로 딱 쓰러져서 잠을 자고 정말 거의 매일같이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점점점 그래도 뉴스 실력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경란아 너 어미에 쪼가 생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나운서분들 뉴스 하는 거 들어보다 보면 뭐뭐 했습니다. 뭐 아니면 뭐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약간 좀 자기만의 특성이 담긴 그런 버릇 같은 거. 그거는요 정말 고치기 어렵거든요. 혼자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진짜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어미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혼자.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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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다섯 개 만들어 놓고 녹음을 다 했어요. 보는 선배님들마다 선배님 이거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뭐가 나아요? 얼떨결에 3번이 난 것 같아 그러면 3번으로만 연습을 해갖고 이거 중에는 뭐가 나아요? 두 번째 게 난 것 같아. 계속 그거를 선배들을 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엔 선배들이 야 너 징하다 너 좀 그만해라 제발 야 너 진짜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그쪽이 어느 날 야 너 이제 고쳐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정말 내가 고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마음 딱 먹고 죽어라 해보세요. 죽어라 하면요 그 노력이 부메랑처럼 나한테 다시 다가와서 나에게 정말 가슴 뛰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산 MBC에서 치열하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뱀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용의 꼬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에 부산 MBC의 값진 경험을 간직한 채 서울로 와서 KBS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참 여러 복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복이 있는데 저에게 참 유달리 가득 와서 안기는 게 이제 일복이에요. 일복.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마장 가면은 경주마들이 이렇게 씌워놓고 달리잖아요. 제가 마치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오늘 끝나면 내일, 내일 끝나면 모레, 모레 끝나면 글피. 정말 이렇게. 제가 2002년 말부터 뉴스 라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뉴스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밤 11시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층 뉴스 프로그램이라 지금까지 10년 이상 된 베테랑 선배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덜컹하라는 거예요. 입사 2년 차한테. 어렵죠. 25살한테. 근데 그때 스케줄을 생각하면 어땠냐면요.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밤 뉴스니까요. 출근을 하자마자 제가 그때 밤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음악 FM의 라디오 DJ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말 거 녹음을 해요. 그러고 이제 그 녹음을 마치고 막 불이 나게 와서 뉴스를 하고 끝나고 라디오 생방을 들어가요. 그럼 새벽 2시에 끝나요. 그 다음에 개편이 되면서 뉴스를 옮기래요. 저보고 어디로 옮기냐. 새벽 6시로 옮기래요. 새벽 2시에 제 업무가 끝났었잖아요. 뉴스 광장은 새벽 2시 반에 기상을 해요. 이게 완전히 무슨 지구촌 저쪽에 갔다가 여기로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기분으로 막 시차가 엉클어지면서 뉴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참고로요, 제가 뉴스 광장을 하면서 열린음악회, 스펀지, 영화탐험, 풍물갱세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힘든 스케줄을 막 감당을 하다 보니까 위경련이 난 거예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꼭 참고 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러고 탁 화면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막 정말 오버헤드가 나올랑 말랑 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누워있다가 저쪽에서 이제 KBS 뉴스 누굽니다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다음 뉴스를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버티면서 진짜 악바리처럼 버텼었어요. 정말 남은 게 깡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완벽을 기하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저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 방송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심야 근무를 할 때 일어났어요. 9시 57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나운서실입니다. 야, 지금 10시 뉴스가 지금 어디서 사람이요? 10시 뉴스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왔다는 건 거예요. 정말 머릿속에 노래지면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전력질주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전력질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다들 우려스러운 얼굴로 다 모여있는 거예요. 저 뉴스 원고를 가로채고 앉았어요. 한 20초 남았더라고요. 띠 땡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말 그때부터 세상에 앞으로 5분이 남았는데 저는 막 이러면서 거의 이거는 숨이 찬 게 아니라 우는 것과 부르짖는 것의 중간이었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난리를 치면서 4분까지 난 지금도 어지럽다 그 생각하니까 4분까지 갔어요. 그럼 보통 4분 한 20초쯤에 날씨를 들어가요. 날씨를 읽으면서 훗날을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나의 이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가 방송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에게 갑자기 묘책이 떠올랐어요. 끝에 어떤 식으로 사인을 하냐면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KBS 이렇게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를 빼자. 적어도 일단은 전 국민이 나인 거는 나중에 이제 책임 소재는 묻겠지만 일단 그거만 빼자. 그리고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해야 되는데 3, 2, 1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KBS 정말 다 빼고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만 한 거. 오, 나 진짜 머리가 지가 나는데 난 죽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경위서와 여러 군데 불려갔던 제 꿈은 아나운서였는데요. 초반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와 아나운서가 됐다. 그 다음 뭐지? 열심히 하는 아나운서가 되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누가 뭐래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순간 내 스스로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 생각이 난 이제 뭘 보고 달려가야 되지? 더 이상 내 마음에 가슴 뛰는 설렘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운명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진행하고 있던 KBS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에 IT를 갈 수 있겠냐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데일리 프로그램을 했던 게 클래식 FM이었거든요. PD 선배가 우연찮게 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선배님, 제가요 지금 IT에 출장을 갈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가라. 출장인데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진짜요?
갔다 와. 진짜 거짓말같이 IT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에 IT는요, 지진 난 지 한 달 됐어요. 근데 그 국경을 딱 지나자마자 믿어지지 않는 세계가 제 눈에 펼쳐졌어요. 모든 게 다 회색이었어요. 나무도 회색이고요, 길도 회색이고요, 물도 회색이에요.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아비교환과 같은 IT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모자 가정에 가서 첫날은 텐트를 쳐줬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잘 곳이 생겼다고. 다음날 한 게 급식이었어요. 아주 꼬맹이 세네 살짜리가 막 숟가락 막 휘청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내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가갖고 얼른 그 숟가락 이렇게 집어가지고 얼른 먹여줬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아이의 눈빛이 정말 막 도끼 어린 눈빛으로 변하더니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그걸 쥐고 막 그 숟가락을 막 뺏는 거예요. 자기 음식 뺏어갈까 봐. 근데 저쪽 보니까 또 비슷한 애가 막 또 휘청거리면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까? 한번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숟가락을 빼갖고 재빨리 입에다 넣어줬어요. 나는 너를 먹여주러 왔다. 그랬더니 애가 눈이 동그래서 날 이렇게 보더니 입을 아 벌려서 제 숟가락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또 롱롱롱롱 씹어요. 얘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밀어요. 나 먹으라고. 근데 그 숟가락은 침범벅에 모든 게 다 이제 뒤섞여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그 눈빛을 아마 여러분도 봤어도 먹었을 거예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IT를 갔다 온 다음에 진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뭘까?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있는데 리퀘스트에 어느 날 김혜자 선생님께서 출연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10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염소를 선물해주고 오셨어요. 근데 그 염소를 선물해줬던 그 가정에 10년 후에 찾아가신 거예요. 10년 전 염소를 주고 갔던 김혜자 선생님을 기억해요. 그러고 김혜자 선생님을 붙들고 안고 당신이 주고 간 염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었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 아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화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김혜자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했더니 김혜자 선생님이 단호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경란시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만 사람들이 경란시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 그때부터 제가요 진짜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삶,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울타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독설 엄청 했어요. 너 지금은 아나운서라고 굉장히 그래 해주지만 너 이 울타리 방 나가면 넌 그냥 똑같은 방송인일 뿐이야. 너 언제까지 네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해? 너 당장 안 써버리면 끝이야. 정말 독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 딱 뿌리 갔으니까요. 어떤 독설, 어떤 단단한 바위가 저를 막 들어쳐서 깨도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 9월에 결심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순간 좀 찡한 게 독서를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려 섞인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바보 같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그 누구도 제가 퇴사를 결심했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박수를 쳐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께서 박수를 쳐주시니까 아,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마다 가치는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에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 정말 잘 할애하셔서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